할렐루야. 금요 느헤미야 기도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참석하셨습니까? 혹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두렵고 죄송스러워 이런 마음으론 예배에 가면 안 되는데 하고 고민하신 분이 계신가요? 그런 분 없으신가요? 네, 제가 찔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한두 분 정도는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 예배자리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용기와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부름받은 자 위에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무거운 짐 내려놓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 주만 섬기리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주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과 함께 찬양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박수로 찬양해 볼까요? 주 나와 함께 하신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신 주 따르네. 이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원 노래해. 어둔 길 걸어갈 때 난 노래하네. 나 두려움 주의 사랑과 인자심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나와 함께 하시 부족하오네. 그가 나를 이끄시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어둔 길 걸어갈 때 난 노래하네.
Yeah.
다시 한번 찬양 드리며 나아갑시다. 감사와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그고 내 아신 주님 그의 성소의 성들을 다 나쁜 소리는 나쁜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우리 다시 한 번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선한 것 하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보소서 주님 날 새롭게
나의 생명을 드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주님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로 한번 고백해볼까요?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주님 나의 생명을 드리니.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것 하나 없는 우리가 주님 손에 이끌려 이 은혜 자리에 나왔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는 그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그저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생명을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평안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그 두려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의 생명을 드리오니 주의 영광 위에 사용하여 주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금요 느헤미야 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밤 함께 나눌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누가복음은 기쁨의 책입니다. 탄생의 기쁨으로 시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이가 탄생하는 건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기쁜 일이죠. 누가복음 1장은 탄생의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출생 예고, 그리고 이어서 마리아의 노래, 또 세례 요한의 출생으로 인한 스가랴의 노래로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특히 26절에서 38절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아기를 낳을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를 통해 태어날 아들은 단지 예언자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불리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처럼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우리 신앙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기에 동정녀 탄생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동정녀 탄생을 남성 없이 생물학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동정녀 탄생을 받아들이던 아니면 거부하던 간에 이 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생물학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단지 생물학적인 차원에 머무는 사건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비의 사건이고 구원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라는 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신비가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구약에서 나오는 난산이라든가 노년에 얻은 잉태되는 사건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에도 많은 잉태 이야기들이 나오죠. 특별히 노년에 사라가 이삭을 출생한다든가 한나가 기도로 사무엘을 출생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많이 이야기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 앞서서 노년에 세례 요한을 임신한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탄생은 이전 시대와 다른, 아주 다른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보여주는 표징 중에 표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 늘 날마다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고백을 늘 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인에게 임신은 두려운 거죠. 지금도 그런데 2000년 전 팔레스타인 그 환경 속에서는 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워하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은혜를 입은 이여, 은혜가 가득한 이여, 기뻐해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단다. 천사의 인사에 마리아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 또다시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단다. 여러분, 천사의 인사말을 보면 마리아에게 두 번이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고 이런 말이 마치 마리아의 이름처럼 계속적으로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이 마리아를 부르시는 장면에서 진정한 기쁨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은혜를 입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생각으로 보면 아니면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건 두려운 사건이고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사건처럼 보입니다. 사회적으로 터부시 되는 사건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여러분 기쁨 중에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 이걸 무엇이라고 합니까? 임마누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기뻐하라고 인사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너와 함께 한단다. 이 약속은 모세를 부를 때도 아니면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부르실 때도 약속하시는 약속인데 지금 그 약속을 누구에게 하고 계십니까? 마리아에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말만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과 동일한 예수님을 수태함을 통해서 말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수태한다라는 건 단지 아기를 낳고 그리고 아기를 베는 게 아닙니다. 온 세상을 구원한 하나님을 잉태하는 사건이에요. 아니 마리아 자신에게는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총을 입는 사건이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 중에 기쁨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기쁨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우리는 임마누엘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존 웨슬리도 생애 마지막에 온 가족을 앞에 두고 했던 말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뭐라고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존 웨슬리도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전히 함께 계시기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대망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대림절기 동정녀 탄생을 묵상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임마누엘의 기쁨을 회복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 오심을 대망할 수 있고 희망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임마누엘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미 은총을 입은 자답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한 가지만이라도 놓치지 않고 이 시간 기도하게 해달라고 함께 간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은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는 남자를 몰라요. 어떻게 아이를 탄생할 수 있느냐라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35절 말씀해 보면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기록한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로다. 아멘. 예수님의 잉태는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육체적인 방법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영,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마리아를 덮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덮다라는 표현은 그늘을 지우다 혹은 역사하다라는 말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특히 시내산에서 구름이 덮였을 때 그리고 그 구름이 성막을 덮었듯이 누구를 덮는 겁니까? 마리아에게 덮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은 나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넘어서서 우리의 온 존재를 덮는 사건입니다. 사로잡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입술의 차원이 아니라 주님께 사로잡히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기를 소망합니다.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덮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에게 덮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덮이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예기치 않는 하나님의 역사에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천사는 뭐라고 합니까? 친족 엘리사벳이 아기를 수태했다라고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함께 이 자리에 초대하시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그런데 불가능한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불가능한 게 없다고 했는데 불가능한 게 없다라고 하니 불가능한 게 불가능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말장난 같죠? 근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잘 들어보세요. 예, 지혜가 있으신 분은 이미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게 가능하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권능의 하나님의 말씀은 천사가 전달했을 때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38절에 보는 것처럼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여 요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여 요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시는 마리아의 이 고백은 인류 최초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백이에요. 왜 그럴까요? 마리아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잉태했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은 예기치 않는 데서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의 사자 천사를 통해서 당황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에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그 영적인 비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럴 때가 있었어요. 목회 초년병 때 왜 교회에서는 순종을 요구하지? 왜 하나님은 때때로 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이맘때면 목사님들 만나는 거 좋으신가요? 네, 특히 행정목사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만나면은 뭐를 뭔가 요구하시는 것 같은. 예, 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순종은 그냥 순종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순종은요,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만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자면 순종은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한 마음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억지로 굴종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실천, 말씀대로 하옵소서,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 중에 순종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기쁨에 초대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오늘 이 밤 하나님의 기쁨에 부름을 받은 마리아처럼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나의 삶에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순종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받아들였을 때 마리아의 기쁨은 마리아 자신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모두의 기쁨으로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사실을 39절에서 45절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이야기에서 잘 보여줍니다. 이미 천사를 통해 나이 많은 엘리사벳의 잉태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유대로 향합니다. 기쁜 마음을 가지고 유대를 향해서 나아가서 엘리사벳을 만나지요. 그리고 서로 문안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특별히 41절에서 42절에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에서 매우 독특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마리아의 문안 인사를 들었을 때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던 요한이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막 자리 잡았을 예수님을 향해서 반응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여러분 자연적으로 뭐 태동을 했겠다, 태동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의미에서 메시아를 만난 이후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은 동시에 각각의 태 속에 있는 아기 요한과 아기 예수님의 만남인데 태동을 느낀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메시아를 만난 기쁨을 고백하는 데서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41절 하반절에서 42절을 보십시오.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젊은 마리아를 향해 쓰는 호칭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43절에 보면 내 주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주 어머니가 내게 다가온다. 이 어찌 된 일인가. 마리아를 향해서 엘리사벳이 뭐라고 합니까? 내 주 어머니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는 그냥 아이가 아니라 메시아라는 거죠.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건 그녀의 경험이라든가 생각, 이성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이와 신분을 초월해서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는 메시아임을 고백한 엘리사벳은 44절에서 45절에 마리아의 순종과 믿음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의 고백이 엘리사벳의 입에서 똑같이 찬양으로 울려 퍼지고 기쁨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엘리사벳의 요한을 잉태한 것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이 모든 사건들 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기쁨을 덧입는 역사였다라는 겁니다. 이 두 기쁨의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연약한 여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 여인들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찬미의 기쁨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기치 않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예기치 않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끝납니까? 기쁨의 역사, 성령 충만의 역사,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엘리사벳의 고백을 들은 마리아는 46절 이하에 보는 것처럼 복받치는 감사와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미의 노래를 부릅니다. 마니피캇. 바로 마리아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어요. 이 마니피캇이라는 말은 찬양하다, 찬미하다라는 겁니다. 이 마니피캇은 라틴어로 찬양하다, 찬미하다라는 뜻인데 내용을 보면 마리아의 찬가는 마리아 개인의 노래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 기쁨이 사라진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있어요. 그 찬양은 마리아의 개인의 노래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노래로 울려 퍼지는 노래입니다. 마리아는 모두의 기쁨, 우리의 기쁨을 기대감을 가지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감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라는 것, 그 약속에 근거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변치 않고 신실한 약속을 의지하면서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신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성취된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마리아의 찬가를 부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대대로 베풀어진다라는 강한 확신 속에서 마리아는 노래합니다. 이에 비해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크신 팔로 흩어버리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팔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팔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사용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팔은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기쁨이 무엇일까? 세상 조건은 비천해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 하나님이 붙잡아주시는 손길, 하나님이 붙잡아주시는 인생에 진정한 기쁨이 넘친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우리가 기뻐하고 환호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바로 주님께서 강한 팔로 나를 붙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비천한 인생 같지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불러주시고 건져주셨기에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모르는 자들,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 그 교만한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심판하시고 그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내 인생을 죄의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손,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비천한 자를 끝까지 붙잡아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열매 맺고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손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성령께서 기도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고 이 시간 함께 중보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그 기쁜 자리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을 앞두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밤 기도 가운데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입술의 고백과 삶을 통해서 나만의 기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두의 기쁨으로 마리아처럼 당당하게 찬양하고 그 기쁨을 당당하게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의지하며 간구합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낙담시키는 소식이 들려오지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고 행복해지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와 엘리사벳처럼 그리스도의 오심을 동참할 때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저희 모두, 우리 모두의 욕망과 욕심을 간구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오늘 이 밤 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불안을 낳는 세상 풍조에 하나님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는 이 밤 되게 하시고, 저희 모두도 기도할 때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에 따져보면 주님을 따를 수 없는 이유가 정말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를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저희가 기대하며 또 말씀을 기억하며 마리아의 심정으로 함께 찬양할 때 오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도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임마누엘의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이유가 많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도 살아있기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늘의 평안과 꿈과 비전을 주시는 주님 믿고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마리아처럼 순종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기뻐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 주변에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마리아의 심정으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자에게 하늘의 평안과 비전과 꿈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 많았고 정말 답답한 조건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마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였습니다. 주님을 믿었기에, 주님을 기대하였기에 감사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세상은 너무나 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 세상보다 더 크신 주님, 현실보다 더 크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 시간 믿고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마리아처럼 순종하기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마리아처럼 나아가기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정말로 저희가 주님의 딸일 때에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기뻐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손잡고 동행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기적을 주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을 기뻐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만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기쁨을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로 세상이 주님을 만나고 아버지 우리가 빛된 삶이 되게 하시고 소금의 삶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하시면 우리의 삶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작은 빛이지만 아버지 어두운 세상에서 작은 빛도 멀리 간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그 작은 빛이 멀리 가는 것을 믿으며 아버지 우리 작은 빛을 꺼지지 않게 하고 그 빛을 드러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가 주님 앞에 정말로 순종했던 그 마음과 아버지 순종했던 그 고백과 마리아의 찬가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찬송하고 기대하며 올려내렸던 그 기도가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성탄절에 그냥 들떠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마리아의 심정으로 무릎 꿇고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주셔서 끝까지 주님 앞에 주님 손잡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일 때 주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모이게 하신 이 사랑하는 꿈의 교회와 미디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30년간 꿈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과거에 안주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4년에도 하나님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목회자들 그리고 모든 리더들의 영역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이곳에 속한 우리 청년과 우리 교회 학교와
우리 다음 세대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대로, 하나님의 비전대로, 하나님의 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달려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갖고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 우리를 함께 하게 하시며,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며 우리는 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고등교회와 미디어 교회로 주님께서 우리를 모이게 하셨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며, 함께 주님의 이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30년간 고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고, 그 가운데 미디어 교회를 세워주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살려왔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안전치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곧 다가올 2024년 하나님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정말로 주님에게 주님을 알아야 될 영혼들이 많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세상에 많은 부조리가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주여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나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2028년에도 하나님의 꿈을 이뤄나가는 그런 꿈의 교회와 미디어 교회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리 목사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목회자들 정말로 영역까지 강건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허리가 되는 모든 리더들 주여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정말로 굳건한 주권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되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업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세상의 가치가 기록과 물질과 세상에 시원하게 놀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소명대로 달려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대로 꿈꾸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뒤집어 없는 아버지 정말로 혁명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정말로 이들을 통해서 개혁되고 바뀌고 혁명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믿음의 혁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꿈의 교회와 민족교회를 통해서 자라는 모든 다음 세대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자랄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치유와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이 시간 아픈 곳이 있다면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아프면 머리에 얹으셔도 되고, 마음이 아프면 가슴에 얹으셔도 되고, 또 너무 속이 아프면 그쪽에 손을 대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아픔을 고쳐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프고 불안한 이들이 많습니다. 성령이여,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모든 상처와 모든 아픔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또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주여, 막힌 경제가 뚫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의 주님 앞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치유와 회복을 위해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를 지켜주시는 주님 은혜 가운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부부의 손을 얻고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겉에 TV에서부터 속의 중심의 깊은 곳까지 주여, 몸과 마음의 아픔을 이루시는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니는 모든 상처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깨끗하게 낫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몸은 멀쩡하지만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답답해서 주님 앞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황천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황천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소망이 필요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진리가 필요한 자에게 진리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땅의 부조리와 이 땅의 여러 가지 어긋의 모습을 보며 상처를 받은 많은 심령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새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만드신 애들 동산의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 함께 여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막혀있습니다. 경기가 막혀있습니다. 뚫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상공인과 모든 직장인들이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이 꼭 정말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의 아픔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흥을 주셨지만 아버지 우상숭배와 아버지 부절로 인해서 우리가 전쟁을 펼쳤고 주여 분열의 명설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모두 우상을 창피하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는 이 나라 민족이 되어서 아버지 모든 아픔이 치유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고통이 끊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회복되는 법을 회복되는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정말로 어둠이 가득한 이 시국촌 가운데 하나님의 빛과 소금에 감당하는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민족이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끝까지 주님 바라보게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각자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겠습니다. 정말 뜨겁게 기도하시되 특별히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 그리고 너무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오고 싶으신 분 그런 분은 이 강단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을 위해 안수하며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 밤에 우리를 향해서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도우실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주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바라보도록 죄를 시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죄를 붙잡아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끝까지 주님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이 시간 정말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과 특별히 강단에 나서 기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주님 붙잡아주시고 주여 정말로 저희가 기도할 때에 각자의 소원을 아뢰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더욱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